파스타 하나면 끝. 리쌍의 기리 형이 오는 만큼 리쌍의 음악처럼 아주 자유로운 요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뱅이 쌀 파스타. 그럼 우선 방울토마토 꼭지를 일단 따시고요. 한번 데쳐서 껍질을 벗길 건데요. 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내야 조금 더 맛 좋은 토마토 소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도록 칼집을 살짝 내줄게요. 껍질만 벗겨질 정도로만 목이 물린 곳에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가 자국 내는 것처럼. 근데 이 시판용 소스에도 싱싱한 토마토를 조금 더 곁들여서 이용하시면 훨씬 깊은 맛을 풍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를 오래 담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망에 넣어서 바로 살짝만 넣었다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만 팔팔 끓는 물에 담궈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건져서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잘 벗겨지는데요? 껍질이 굉장히 잘 벗겨집니다. 어휴, 쏙 빠지네요. 대부? 어? 아이고. 아, 배부. 왜 또 실제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요? 이때 다 만드는 되는 거예요? 만들면서 만들고. 아, 그래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일단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오늘 왜 미용실 안 갔다 오시고? 갔다 왔어요.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네. 갔다 왔는데 네. 그분이 처음 오신 선생님이라서 네. 제 스타일을 잘 몰라가지고 파마를 잘못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엔 내가 최고지. 제가 항상 리쌍의 음악은 자유롭다. 그래서 오늘도 좀 자유로운 파스타. 오, 진짜, 틀을 깨는.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식재료가? 식재료 이제 이 쌀 파스타. 아, 쌀 파스타. 네, 여기 이제 생 쌀로 만든. 그건 못 먹어요 지금. 아, 그래요? 다 드세요. 아, 그래요? 내가 먹을 줄 알았어요? 네. 식재료를 타보려고 그러세요. 야, 대단하네. 아, 일단 박수 좀 치고 싶어요. 네. 왜요 갑자기? 겸손은 힘들어. 너에게 배운다. 음원 차트 막 작년에 해서 올해도.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겸손은 힘든다 그래 놓고 너에게 배운다. 왜 그렇죠? 그 다른 노래거든요. 아, 예. 이어서 하시면 썸데이까지 가면은 겸손 힘든데 너에게 배우고 썸데이. 겸손이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너에게 배울 만한 겸손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에게 한번 배워볼게. 야,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붙이네. 고르곤졸라 치즈 아시죠? 네. 예, 그게 어떻게 그 이름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이탈리아에 고르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를 졸랐어. 너무 졸랐어. 그래서 그 치즈 이름이 고르곤졸라 치즈. 뭐 이런 거? 아, 시작했구나. 이거. 골뱅이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골뱅이로. 골. 골뱅이. 뱅. 뱅뱅. 이제 어떡하지? 관중이 난. 뭐 던지는 거 처음 봤거든 가수한테. 아, 이거 비바스코리아 할 때 쉬는 시간 때 강타 씨가 맨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관중들한테 뭐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고르곤졸라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야, 난 그 어린 친구가 강타한테 이렇게 뭘 던질 때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 나 이런 자,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와인 식초. 아, 이걸 다 언제 배웠대? 일정량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듬뿍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을 아주 듬뿍. 여자친구도 없는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이런 거는 왜 혼자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대요? 예전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몇 분이셨구나 여자친구가? 아니요 아니요 한국 분. 아, 그래요?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떠났어요 그 요리 먹고. 외국으로? 네, 외국으로. 난 진짜 이탈리아에 가서 먹겠다.
형이랑 있으니까. 그죠. 막 뭘 지어내자. 자꾸 만들어내죠. 그죠. 여기에 소금을 이제 후추간.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그 소스만 보는데도 맛있겠다. 섞어주시면은 일단 향 자체가. 아니 그래. 벗어 드시면 안 돼. 일단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거지. 이 냄새지. 뭔가 사각 느낌이 오시죠? 이게 딱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나는 냄새. 아 그러네요. 지금 이 소스 냄새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좀 맡을 수 있는 냄새. 언제 줘요 밥? 기다리세요. 잠시만. 아. 자 소스는 완성이 됐고요. 파스타를 삶아볼게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바닷물 맛이 좀 나야. 예. 네. 소금간을 미리 해줘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인데 그 면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걸 말한 게스트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맛있겠다 아니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게 바닷물 맛이 나는지 한번 왜 나는 아까 그 저 소스는 막 맛보기하고 이건 맛보기예요? 내가 알아요 바닷물 많이 먹어서 왜 이거 참 희한한 사람들 나네요. 네. 뜨거운 바닷물 맛이 나네요. 이것도 한번 맛보실래요? 나 이거 되게 먹어보겠어. 네. 조금만. 너무 조금 줬어요. 아니 뭘 소스를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아니 너무 조금 줬어요.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줬어요. 자 여기에 이제 생쌀 파스타를 넣어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쌀로 스파게티 만드는 거 나는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쌀이 밀가루로 만든 면보다는 좀 소화하기도 쉽고 웰빙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이 쌀로 파스타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구나. 네. 한 줄만 줘보세요. 한 줄만. 그냥요? 네. 혹시 재료에 욕심이 많으세요? 아니 그냥 쌀은 먹어도 돼요. 4분 정도 삶으면 되고요. 자 이제 면이 충분히 익었어요. 이제 먹어요? 아니 기다리세요. 면 이제 익었는데 면을 건졌고요 일단. 그리고 건진 면에다가 올리브유를 또? 네 이게 충청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름이에요 아 이게 올리브유? 아 나만 재밌는 건가 이게? 이거를 조금 버무려 줄게요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손님 줘야죠 솔직히 무슨 반응이야?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제가 더 맛있게 버무려 드릴게요. 와 진짜요? 미치겠네. 파스타를 몇 가닥 남았어요? 일단 이걸로 허기를 달래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스 넣으시고요. 진짜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진짜 맛있게 있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 골뱅이. 골뱅이가 왜 골뱅이를 넣을까? 골뱅이도 들어가고 버무려 줄게요 와 냄새가 우와 자 이렇게 잘 버무렸고요 아,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좀 식혀야 돼요 아 왜 그래요? 나한테 뭘 뜨거운 채로 먹어야죠 이거는 차게 먹는 냉파스타입니다 또 기다리라고요? 또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예. 어디로 가요? 잠깐만요. 왜요? 아니 어딘가 가실 것 같아서. 자 냉장고로. 네. 다음 요리 이제 김치 아란치니. 왜? 아란치니? 재밌어. 난 너무 좋아, 이 개그.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 아란치니?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볶음밥 아시죠? 김치볶음밥. 예, 예, 예.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치를 제가 좀... 아니 이게 이태리 음식인데 이태리에서 김치로 볶음밥을 한다고요? 아란치니 자체는 이제 이태리 요리지만 여기에 이제 김치를 저희가 곁들이는 거죠. 김치를 아주 잘게 채를 이 프로그램 진짜 좋다. 아니 음식하면서 네. 수다 떨고 맛있게 먹고. 아 되게 좋네요. 그럼요,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도 음식 만드는 거 배워가고. 이거 언제 그만둬요? 저요? 네. 아니 뭐 내가 후임자를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고. 강력히 그렇게 보이시는. 아니 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시켜주시면 뭐 하겠지만. 옮겨서 이제 볶을 준비를 할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오래 갈 거예요. 네, 생각보다. 예. 양파도.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양파 씨.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잔인해지는데요? 왜요? 양파 씨를 썰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죠. 노래하는 양파와 먹는 양파는 다르죠. 다르죠. 여기에 이제 베이컨 먹기 좋을 정도로 썰어서. 자, 이제 볶음밥 재료 딱 완성이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뭘까? 궁금하시죠? 네. 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오, 진행이 참 남다르네요. 네, 과정을 이제 보시면 아니까요? 저는요, 그냥요, 네. 저 양파 다진 거랑 김치 다진 거랑 베이컨에 밥 먹어도 되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드시고요. 아, 네. 네, 여기서는 또. 프로그램이 참 사람 힘들게 하네.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 앨범을 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강타 씨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았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또 다른 도전도 해서 뭐 기분 좋지만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안에 앨범 안 내면 난 진짜 화날 거예요. 아, 난 강타 씨가 만든 노래를 듣고 싶어요. 올해 안에 낼 겁니다. 아, 낼 거예요? 예. 그때 안 낸다면 또. 뭐 형 말 듣고 이제 내기로 했어요. 아, 진짜? 예. 그러면은 음반 녹음할 때 내가 옆에 가서 음식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예. 옆에서 막 고기 굽고 막 난리 내가 해줄게. 고기도요? 어, 녹음할 때 옆에서 고기 굽고 찌개 끓이고 막. 정신 사 나와서 작업이 될까요? 그럼요. 그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도시락? 어, 아, 도시락은 좋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이제 볶아볼게요. 김치를 넣으시고요. 예. 아, 참치 넣으면 안 돼요? 참치? 베이컨까지 넣어서. 베이컨 왜 이렇게 조금 넣어? 두 개 남았는데. 더 넣어드려요? 아니,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고객이 입맛에 항상 맞춥니다. 빨리. 다른 베이컨이랑 익는 속도가 같아져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재빠르게. 여기 이제 밥을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밥 비빌 때 하는 노래 알아요? 어, 뭐예요? 밥비라라, 빠라라라라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이 뭐야 하면서도 밥 비빌 때 하실걸요? 한다? 밥 비빌 때 혼자서? 또? 아무도 없지? 이 밥은요 어제 볶을 거잖아요. 찬밥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찬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만들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남는 게 없구나. 네. 자, 여기에 이제 핫소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골뱅이 잘 있나? 네, 냉장고에 잘 있어요. 그래요? 이탈리안 향신료 파슬리랑 파마산 치즈. 그냥 치즈를 넣고. 아, 진짜 못 참겠다. 와, 강타 씨는 만드는 모습 되게 맛있게 만드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요. 네. 저는요, 이 자리에다가요, 녹금 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아, 지금 못 참으시겠어요? 네, 지금 묶어주세요, 그냥. 아, 나 지금 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벗겨진 밥을 식힐 거예요. 살짝. 또 식혀요? 네. 아, 왜 이렇게 식힌대냐.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밥을 식힐게요. 아, 진짜. 예, 잘 식도록 넓게 펼쳐줄게요. 야, 강타 씨한테 시집 온 여성분은 진짜 괴롭겠다. 왜요? 남자가 이렇게 요리 잘하면 여자분이 행복할까? 접근이 색다르시네. 그죠? 저 행복할까? 근데 진짜 행복할까요? 얘기 듣고 나니까? 나는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확실히 네. 여자는 힘들 것 같아요. 나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음식물 찌꺼기를 안 남기는 남자. 저희 집은 음식물 찌꺼기 통이 없어요. 거기에 찬밥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밥이 이제 충분히 식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란치미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장이라고 하죠. 위생장갑. 어? 아,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아, 그건 진짜? 뻥이고요. 어, 주먹밥이네. 얘 그냥 주먹밥이 아니고요. 이게 모짜렐라 치즈가. 네. 모짜렐라가 굉장히 즐겨 먹었던. 이건 너무 뻔했나요? 예.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요, 음식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맛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게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욕스러워해요. 메뉴를 정할 때 딱 만들어서 제가 먹어요. 네. 그 맛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저를 믿어주죠. 아, 네. 형이 먹어서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다. 자, 그럼 오늘도 저 정말 냉정하게 해도 되죠? 냉정하게 하십시오. 네, 정말 네. 냉정하게 합니다. 길 씨가 만족을 한다면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냥 메뉴를 해서 식당 내야죠. 이게 맛있으면 음반 내지 말고 제가 가게를 하나 만들 테니까 레스토랑을 네. 거기 오셔서 셰프 셰프 네, 어때요?
사장님. 아, 계약 된 거예요? 네, 밥값만 주세요. 아, 네. 밥값만? 네. 가백에 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네. 아, 너무 예쁘게 만든다. 저는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어요. 아, 완전. 인정합니다. 진짜 배 하나도 안 고프다가도 기리 형이 없어 뭐 먹으면 저도 먹어요. 근데 내가 먹기 시작하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따라 먹어요. 정말. 연쇄 반응. 이거는? 나 주게? 드시라고 제가. 드세요 일단 그거는. 그냥요? 맨손으로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로 먹을까요? 제가요? 아, 네. 자, 우리 강타가 처음 만들어준 음식 주먹밥입니다. 자, 일단 즐기시고요. 밀가루에 한번 버무리고 계란에 빵가루를 입혀서 진짜 맛있는 볶음밥이야. 왜 막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맹맹한 것 같으면서 톡톡 쏘는 맛 있고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치. 아, 깻잎에서 먹을걸. 아쉽죠? 근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 기다릴게요. 완성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식욕을 좀 달궈놓으시고요. 보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없잖아요. 음식이 있었나? 이 위에? 어, 진짜 깨끗하게 드셨네. 초조하네. 자, 이제 곧 아, 이거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드시면 안 돼요? 빨리 만들게요. 네. 아, 죄송해요. 화내가지고. 아니, 볶음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기기 형도 혹시 뭐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관심 네. 있어요? 아니,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제 몽타지로는요. 주방에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에요. 밥상에는 어울리죠. 자, 그러면 기리 형의 밥상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우와. 살짝 익히는 거예요, 뭐예요? 잘 튀겨주는 거죠. 어, 아, 그냥 그렇게? 어, 잘 튀겨졌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거 음식 한 거 또 세트 바꿔서 가나요? 음식이 뭐 다른 음식이 이렇게 교체돼서 나오는... 아니야, 식을까 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란치니 이제 접시에 담아낼게요. 토마토 소스를 여기에 또 살짝 섞어줘야 돼요. 와, 진짜 특이하다. 네, 이거 마트에 가면 파는 그 시판용 토마토 소스. 시판용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아, 예. 아니, 되게 진행 깔끔하시네요. 예. 말씀하세요, 예, 어떤. 너무 배고프다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저 8시인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네요. 아, 저 미치겠네, 진짜. 여기에 이 허브 잎이거든요. 아, 허브 잎을 거기 따서 해요? 네. 장난 아니야? 거기다 꽂으려고 그러지. 안 꽂혀지네요? 나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어떤 아이디어요? 뭐냐면은 게스트가 와서 요리를 해주고 내가 먹는 프로그램이야. 어때요? 괜찮지? 나는 여기서 앉아서 계속 시중간 먹어주고 게스트 나와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해주고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이지. 아니 강태 씨, 중국에서 활동하는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했고요. 아직 다 드셨어요? 아, 네. 아, 또 뭐 다른 요리 준비한 거 있으세요? 다른 요리? 예. 그럼 지금 할까요? 예예예, 예, 예. 뭐 이런 식이지. 괜찮잖아. 이거 나 빼고 하면 안 돼요. 다 들은 지금이야. 메이저 좀 불러줘. 이거 다 녹음해놔. 괜찮네. 괜찮네. 오늘 아까 골뱅이 쌀 냉파스타. 이야. 자, 이걸로 개봉하기 전에 하나 더 거쳐야 아, 드디어 깻잎이 들어가는구나. 깻잎이 들어가야죠, 골뱅인데. 아, 깻잎 좀 미리미리 썰어놓고 좀. 좀 인내심을 가지세요. 음식이 나와 있으니까 더 힘드네, 이게. 다 살살 풀어서. 그만 풀어라. 아, 좀 더 풀게요. 지현아, 여기 여기 풀렸어, 아들. 그만해. 자, 깻잎을. 야, 여기다 포크를 안 놔두는 이유가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골뱅이. 네. 냉쌀 파스타 그리고 지현아, 김치 맞아. 아란치니 이가 완성이 지현아. 됐습니다. 아, 근데 깻잎을 조금. 이거 나중에 치워도 되잖아요. 아니, 이거 지저분 하면 안 되니까. 아니, 도와줄래. 나 가족한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골뱅이 쌀 냉파스타 그리고 야, 세 번째 아니야. 김치 아란치니가 그 자막해서 크로즈업해가지고 딱 해서 아.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Seven days of torture, seven days of bitter, and my girlfriend went and cheated on me.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her.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La la la, we're going at it tonight, tonight. There's a party on the rooftop, top of the world tonight, tonight. 먹겠습니다. 다 드시고 그냥 가실 거죠 지금? 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맛은 처음 봐. 이태리랑 미국에서 유행할 만하네. 아 얘가 있을 때. 이 안에 밥이요, 치즈랑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동그란 안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그 치즈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요. 되게 유명한 호텔에 가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와. 진짜로. 어때요, 그럼 식당 내시나요, 사장님? 그러려면 저는 오늘 이 방송 테이프를 제가 가져와야 돼요. 아, 이게 레시피가 공개되면 안 되니까. 야, 대단하네. 진짜 죄송해요, 스태프 여러분. 진짜 나눠주고 싶은데 양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보이스코리아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출연자들의 이 음악적 열정 진짜 저희 반성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었다. 좀 더 먹어도 될까요? 칼로리 정말 금방이에요. 이거 금방 꺼지. 저는요 일상 그 특히 우리 길형 앞으로도 길형이 계속 구렸으면 좋겠어. 계속 구린내가 나서 그 구린내로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복합된 구랑. 네. 네. 아무튼 저는 빨리 올해 강타 씨가 앨범으로 음악으로 뮤지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 다 열심히 음악합시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잘 봤습니다.